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년 남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마스코트와 주제가도 공개됐습니다. 정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마스코트와 주제가가 공개됐습니다. 1년 뒤 강원도를 찾는 청소년 선수들이 공유할 심벌입니다. 이번 대회 주인공은 청소년인 만큼 마스코트와 주제가 모두 청소년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마스코트는 뭉초,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가 가지고 놀던 눈뭉치를 형상화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해 동계 청소년올림픽 역시 공존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70여 개국 1,90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소년 올림픽으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대회가 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강원도의 겨울 관광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도내 겨울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이끌고 말레이시아 등 현지 여행 업체 관계자도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Wintry activities as skiing and ice skiing festival in Hachuan and Pyeongchang are really to be loved by Malaysian clients who loves to savor of authentic winter of Korea. 한류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도 추진합니다. 요새는 대세가 이 K 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이섬 또 뭐 BTS 숲, 평창에 있는 숲 이런 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회장 문제로 불거진 평창군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은 앞으로 조직위와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원 뉴스 정창영입니다.